방송인 김생민이 명품을 좋아했던 이유를 공개한다. 오는 7일 오후 방송될 KBS ETV 김생민의 영수 중에서 송은이는 김생민이 자신을 명품의 세계로 인도했다고 밝힌다.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 김생민은 13년 전 명품 양복부터 구두, 넥타이까지 풀착장을 하고 다녀 과거 명품족이었던 사실을 밝혔다. 김생민은 명품은 한 번 사면 20년은 입는다라는 이유에 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렀던 것. 또한 김생민은 거금을 투자한 명품 양복의 행방에 대해 실제 지난 2010년 KBS 연예대상 특별상을 수상할 때 입었던 사실과 네버엔딩 명품 양복 돌려입기 계획을 직접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역시 통장 요정. 진짜 20년 넘게 입겠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생민이 한번 사면 오래 입는 명품 옷 구매를 단번에 끊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폭발시킨다. 이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김생민의 명품족 과거 스토리와 함께 김생민이 명품으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생민의 영수증 제작진은 김생민이 과거 명품족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밝혀 스태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며 김생민 명품 양복의 실체와 함께 명품 양복 돌려입기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생민의 영수증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